연애의 발견. 뭐 다 기억하죠? 맞아요, 여름이한테 다시 좋아한다고 말했어요. 이해하시죠? 애가 좀 많이 사악해진 것 같아요. 너무 자주 보네요, 우리. 그놈도 그렇고 보란듯이 그러는 거 좀 유치하지 않아요? 딱 하나 후회되는 건 노래방 가자. 노래방. 헐? 제가 술 먹고 돈 거예요. 몇 살이야? 32살. 비슷하지 않아? 무슨 소리, 내가 형이야, 34. 야. 그냥 형이라고 불러. 응? 앞으로 자주 볼 텐데. 자주 볼 일도 없고, 우리가 형 동생 먹을 사이는 더더욱 아니고. 아니, 형이라고 부를 것도 아니면서 말은 왜 났어? 강태아 씨가 먼저 났잖아. 네가 당구장에서 먼저 났지. 내가 언제 먼저 났어? 그래! 내가 먼저 말도 났고 때리기도 먼저 때렸다. 됐어? 난리 났어요, 두 사람. 지금 기분이요? 당연히 괜찮죠. 이미 지난 일 가지고 괜히 괴롭고 싶지도 않고. 아, 그럴 거 뭐 있어요. 술김에 그냥 해본 말인데. 아니, 내가 왜 헤어진 여자를 좋아하겠어요. 나 좋다는 여자가 차고도 넘치는데 말이야. 저거 봐요, 저거. 어, 오빠다. 그래, 잘 지내지? 별일 없고. 이 미친놈아, 형이다. 내려와, 너 먹는 걸로 주문해 놓을 테니까. 어떤 일이에요, 아침? 인테리어 팀하고 미팅이 있어서. 아, 우리 같이 아침 먹고. 얘 어디 갔지? 거기서 뭐해? 어? 커피 마실래? 어, 그래. 속은 괜찮아? 어, 그냥 뭐. 나도 어제 술 많이 마셨나 봐.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요즘 술만 마시면 자꾸 필름 끊긴다? 어디서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? 아, 맞아. 어제 나랑 얘기했었어, 술집 밖에서, 그치? 어? 아, 그랬나? 일 얘기였나? 뭐... 이따 봐. 어. 뭐지?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가? 어떻게 된 일이야? 어쩌다가 어젯밤 우리 한 침대에서 잔 거야? 그래, 기억 못 하는 거야. 야, 이거 맛있다. 강대표, 간장게장 먹어봐. 되게 예뻐요, 손톱. 나도 아까 회의하는 내내 그것만 봤어요. 하도 남자친구가 받으라고 해서. 우와, 자상하다. 아, 자상한 게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끊어준 거예요. 연애 3년 차인데 처음에 좋다던 걸 다 꼬투리자 봐요. 소박하고 수수한 게 좋다더니 지금은 안 꾸민다고 잔소리예요. 에휴, 관심이지 그게. 아니에요, 권태기일 수 있어요. 나도 알아요, 그런 느낌.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, 그 남자. 아니, 남자한테 차였다고 휴학을 한다 이게 말이 돼? 나는 태아 씨 만나는 중이라서 지 아픔을 모른대. 아픔이 아픔 같아 궁금을 하지. 만난 지 2주일 만에 군대 간 남자를 기다렸다가 차였어. 게다가 괜찮은 놈도 아니고. 왜 자꾸 웃어? 아, 심각한데?
아니 왜 지웠어? 얼마나 귀여웠는데 아까. 말을 해줬어야지.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. 귀여워서 그랬어. 귀여워서. 귀여워. 뽀뽀. 그랬던 남자가 헤어질 무렵엔 어땠는지 알아요? 아 진짜 깨끗하게 좀 못 먹냐? 응? 닦아줘. 네가 닦아. 못됐다 그 자식. 걔네도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? 완전 실증이 난 거죠, 한여름한테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변한 남자랑 뭘 더 어쩌겠어요. 지지고 볶고 싸워봤자 뭐예요. 자기만 실증 났나? 나도 났는데? 왜 나만 노력해야 돼요? 그 사람 노력할 마음도 없는데? 잘 먹었어. 왜 벌써 가? 공방 오픈해야 돼. 데려다 줄게. 아니야,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인데 뭐. 네 기억 잘못됐어. 마지막에 회사일 배우느라고 바쁜 건 맞는데 각자 다르게 기억하는 거지 뭐.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. 어제 일도 그렇고. 응? 술 안 취했었어 어제. 강태아 씨 나 좋아한다고 했어.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어.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해서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어. 이게 진짜 사랑인가 보다 생각한다고도 했어. 그래서 너는 보란 듯이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왔냐? 어, 왜? 안 돼? 내가 사귀는 사람이야. 거기까지 왔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뭐가 어때서? 내 맘 같은 건 어? 생각도 안 해보냐? 내가 네 맘까지 왜 챙겨왔는데? 나쁜. 어, 맞아. 나쁜 년. 내가 너한테 착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. 내가 착해야 될 상대는 따로 있고 네 맘보다 내 맘부터 챙겨야지. 안 그래? 선생님 안 계세요? 어디 갔냐? 이 시간에는 늘 햇빛 쐬러 학교 가 계세요. 자, 오늘 수고들 많았어. 자, 인사. 촬영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인사. 유설. 응. 뭐야? 간장게장이네? 자, 아버님 좋아하시잖아. 누구 아버님? 누구겠냐? 여름이 아버님? 돌아가셨잖아. 여름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. 너랑 헤어지기 한 달 전쯤에. 하, 내가 그래서 강태 씨 싫어하는 거야. 어떻게 아버지 죽고 그렇게 힘든 애랑 헤어지냐? 사람이 할 짓이냐 그게? 개싸가지 진짜. 다시 말해봐. 뭐라고?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더라. 10년 전에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게 생겼다고 죽을 날 받아놓은 우리 엄마 성화 때문에 억지로 선 봐서 한 달 만에 결혼한 여자. 내가 무슨 정이 있었겠냐? 그래, 그리고 너도 그때 여름이 아버지가 지나간 일 떠올려. 어째보자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잘한 거 없지만 살아있는 우리도 별로 잘한 거 없어. 넌 아직도 여름이 아버지가 그렇게 밉냐? 난 그렇게 으르렁대서도 죽고 나니까 보고 싶더라. 죽었으면 걸로 다 끝이야. 교통사고. 왜 전에 살던 동네 사거리에 약국 있었잖아. 그 앞에서 사고 났었잖아. 다 해줬어? 강태한테 아버지 얘기는 왜 했어? 하찮아, 간장게장.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이거 내미는데 난들 안 놀랬겠어? 기억을 못해? 응, 전혀 못하던데?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할 수 있지? 완전 한 대 맞은 것 같은 얼굴이었어.
아까 한식당에서 여름 씨가 말한 그 찌질한 놈 너지.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아직도 여자가 일을 가냐. 저랑 김밥 데이트예요? 깜짝이야 이제. 왜 이래 우리 사이에. 가. 말씀 낮추세요. 저 어린데. 저 27이에요. 선생님은요? 32? 어? 우리 오빠랑 같은 나이다. 오빠가 있어요? 어릴 때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어요. 나는 오빠 만나면 딱 한눈에 알아볼 것 같아요. 서로 알아보는 건 문제없어요. 딱 마주치기만 하면 돼요, 우리. 이상하다. 나랑 어제 약속했었단 말이야. 아, 그만. 그 퇴근한다는 말도 안 하고 나가네. 약속해놓고 어디 갔지? 뭐야? 이 근처잖아? 웬 김밥? 선생님, 어제 저녁 완전 맛있었어요. 조만간 꼭 김밥 데이트해요. 선생님, 김밥 맛있죠?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세요.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. 학교 가는 날은 아침에 생즙 배달할 때 우리 집 벨 좀 눌러줘. 어? 반말했다 방금. 네 선생님. 안녕히 계세요. 그럼 잘 자. 빠이빠이. 아는 데까지만 말해 도준호. 하나부터 열까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. 나 진짜 밥부터 좀 먹자! 일단 시간은 벌었고요. 하진이는 여름이랑 약속을 해놓고 김밥 데이트를 갔어요. 여름이는 병원을 찾아왔고 이 둘은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있죠. 봤네 봤어. 그래 걔가 안하림이라는 애야. 네 말대로 나 때문에 알게 되네. 생집 배달도 왔고. 알아 그건. 아 그지? 알지? 아 근데 그건 알고 물은 거야? 아 그리고 자전거 가게에서도 일한대. 아니 자전거도 못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사? 야 좀 타고 싶어서. 그래 자전거 가게. 아 아르바이트가 한 군데 더 있다 옷가게. 남아진 거의 관계는? 아 관계 뭐 그게 단데. 어 걔가 아는 사람들 하진이가 도와주고 그래서 걔가 고맙다고 어? 김밥 데이트 하게 된 거지. 아 김밥 데이트? 알고 있었네. 아까 병원에서는 어디 갔는지 모른댔잖아. 아 나 왜 이러지? 남아진한테는 내가 이 사실 다 알게 된 거 말하지 마.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. 여름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. 너랑 헤어지기 한 달 전쯤에.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? 어떻게 여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잊을 수가 있죠? 난 다 기억하는데 모든 기억들이 다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.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내 기억일 뿐이에요. 여름인 전부 잊은 것 같으니까. 제발 늦지 말랬잖아. 들어와서 얘기하자. 안다니까.
내가 너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? 그런 거 아니야. 그래도 오늘은 늦지 말았어야지. 내 친구들까지 기차역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야 했어. 하지마. 야, 그거 5시간 동안 조립한 거야. 이러면서 나는 왜 만나? 나보다 좋아하는 게 수없이 많잖아. 친구, 공부, 아버지 회사 일.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나는 없잖아. 좋아한다면서 나는 없잖아. 나는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. 나가자. 우리 공원이라도 가자. 정말 바보 같아. 이걸 뿌리치지도 못해. 가자. 응? 내가 만만하지. 계속 이러고 넘어가 주니까. 아니?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니까. 아니에요. 모든 건 있었던 일이고 내 기억은 잘못된 게 없어요. 아, 형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. 아, 내가 무슨 말을 했겠냐. 김밥 데이트가 딱 걸렸는데. 어디까지 말했어, 여름이한테? 핵심. 그건 절대 말 안 했어. 아니, 네가 아나린 계속 찾고 있었던 거. 아, 학교 동기들 병원에 다 확인했던 거 나 절대로 말 안 했다. 도준호한테 다 들었지? 두 사람은 비밀 없으니까. 자전거 잠깐만 내가 빌린다. 어서 오세요. 후레쉬 하나 달려고요. 앞뒤로 하나씩 달아주세요. 네. 키 164, 몸무게 44, 나이는 20. 어린 것 빼고는 나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데. 여기 달아드릴게. 됐어요. 지갑을 안 갖고 왔네요. 다음에 올게요. 아, 네. 남아진,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걸리긴 해봐. 할 말 있어서 왔어. 아버지 돌아가신 거 왜 말 안 했니? 한식당에서 한 말 맞아. 솜사탕도 기억나고 양념치킨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거 사실 아니야. 다 기억나. 헤어질 무렵 그랬어 너한테. 5년 동안 습관처럼 옆에 있던 애라서 아무런 긴장도 없었고 편안했고 네가 뭘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네가 아파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. 난 다 기억해. 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. 근데 네 아버지 일은 아니야. 넌 아버지 돌아가신 거 나한테 말 안 했어. 100번을 생각해도 그래. 말 안 한 건 너야. 왜 그랬냐, 안여름. 말해봐. 네 기억이 그렇게 정확해? 100번을 생각해도 네 기억이 맞아? 그럼 언제였는지 짐작이라도 하겠네. 태아 씨, 지금 나한테 와줄 수 있어? 나한테 와주면 안 돼? 왜냐고 좀 묻지 말고 그냥 와줄 수 없어? 잘 생각해봐 언제였는지. 첫 번째 전화가 있었고 두 번째 전화가 있었고 세 번째, 네 번째 셀 수 없이 많은 전화가 있었을 거야. 넌 그때마다 바쁘다고 했고 이유가 뭔지도 묻지도 않았어. 네가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한 그 많은 날들 중에서 어느 날이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. 그런 날이 너무 많아서 넌 기억도 못할걸?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. 아버지 돌아가셨다고, 내가 필요하다고. 이유를 몰랐어도 그런 전화가 계속된다면 넌 한 번은 왔어야 했어.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. 우린 5년 전에 이미 끝났어. 아니, 넌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. 하늘이 무너진다면 모를까. 너한텐 다시 안 가. 그 하늘은 무너질 거야. 기대해도 좋아. 너의 빈자리 채워본다. 가끔 보고 싶어. 견디기